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10시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8시쯤 일어났나? 맞아. 오늘의 TMI. 오늘의 TMI. 말해도 되나? 너 어제 말하더만. 아. 오늘 태빈이 형과 첫 커플 화보를 찍었고요. 너무 이쁘게 너무 잘 찍어서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진짜로. 너무 이뻤지? 진짜 잘 나왔어. 소감이 안 되셨나요? 소감이요? 네. 역시 모델을 해보셔서 그런지 또 잘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말해놓고요. 얼굴 잘생겨서 잘 나오더라고요. 뭐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번에. 이태빈 잘생겼다. 너도. 댓글 읽어주는. 아 그래? 오늘 아이스크림은요? 안 먹었고요. 커피 먹고. 아이스크림. 커피 마시고 있어요. 왜? 아 녹차를 마시고 있어요. 왜 이렇게 긴장을 해? 아니, 커피가 일단. 그리고 혹시 그거 저희 글램핑 보셨나? 아 맞다. 보셨나요? 제 첫 예능이었는데. 동력고사 100점 맞으셨잖아요. 그쵸. 아무래도 형은 180점? 나 몇 점 시켜 못해? 100점. 진짜 똑똑해요. 암기력도 좋고. 사실 한번 보면은 외워줘야 되는 건데 못 외우더라고요. 저는요 그 다른 거 볼 시간에 태빈이 형 얼굴만 봐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나.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팬들은 이해하실 거예요. 스포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여운이랑 저랑 어마어마한 무대가 있으니까. 맞아요. 기대해 주세요. 근데 준비할 수 있지? 여태 춤을 정말 귀엽게 추거든요? 장난 아니야. 춤추는 거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엽게 잘 추더라고요. 아 양호실... 양호실 씬 비하인드? 뭐라 했냐면요. 얘기해도 돼? 뭘 얘기하려고? 그때 양호실 씬에서 내가 형한테 계속 말했잖아. 그 얘기한다고? 아,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뭐래? 아, 말해.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 뽀뽀를 하고 싶다가 나의 그 마음이었잖아. 응. 근데 뽀뽀 한번 해버려?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냥 해! 약간 이런 느낌? 제가 얘가 아까 미쳤나 싶었어요. 그냥 해버려! 태빈아 단추 좀 더 풀어달라는데. 언니 이게 내가 이거 TMI인데 나 시력이 0.1이거든? 내가 근데 안경을 안 써 입고 여기 있는 것도 진짜 볼륨 이렇게 봐야 돼. 그럼 내 얼굴이 어떻게 보여? 형 얼굴? 잘생겼지. 피추 아니야? 근데 이제 그걸 좀 귀엽게 발음하면 삐추지. 어 귀엽긴 하다. 어 옹기다! 옹기 하이! 어때 옹기야? 형아들 잘하고 있는 거 같아? 그래? 어때? 우리 형한테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알아. 왜 안 나오지? 이것도 있어. 봤어?
혼나 청기.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까봐 얘기했었거든. 아니야, 넌 얼굴만 보여줘도 충분해. 토마토 할래, 토마토? 그래. 토? 나 토. 토. 마. 졌으니까 태빈이 형의 애교를 볼 수 있을 거야. 너가 졌어. 내가 지금 흥하는 거야. 그런 거였어? 어. 준비하신 애교를 보여주세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너무너무 귀엽죠? 난 자꾸 풍선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. 풍선이 나의 시야를 가려줘. 닉주디 챌린지. 닉주디 챌린지가 할래? 그게 뭐야? 그 여우랑 토끼 약약 하는 거 있어. 막 그 그러니까 내가 토끼면, 아니 내가 여우면은, 그 닉이면은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안기고 찰칵, 내가 널 밀어내고 찰칵, 뭐 이런 거 있어. 아, 나중에 알려줄게. 아, 줘. 연아 태빈 vs 명아.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? 아, 태빈이 형도 좋고 형이 나 촬영했을 때도 명아 형도 좋았어가지고. 난 태빈. 정답입니다. 여운 vs 주한. 전 여운. 비밀이에요. 오늘 촬영은 잘 됐나요? 네, 오늘 고생뽑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서 여기 앉으세요. 그거 말하지 말라 그랬죠. 저 집에 갈게요. 지금 어딜 가? 눈치게임 1! 졌어요. 애교하세요. 애교 뭐 어떤 거 할까요?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애교를... 오. 나 아궁빵이야? 아니 너무 잘생겼지 않나요? 애교했지? 아궁빵. 뭉기 애교도 귀여운데. 뭉기는 애교 안 부려. 그냥 말하는 게 귀여운 거 자체잖아. 웅기하게 내가 귀여워. 형은 큐티 섹시? 뭐라는 거야? 이거 해봐요. 뭐? 발에 다져볼게. 발에 다져볼게. 아, 그건 잘 못하는데. 발에 다져. 처음에는 약간 좀. 그러니까 발에 다줄게가 발에 다줄게 이거고, 발에 다줄게가 발에 다줄게 이거잖아. 먼저 보여줘. 아, 나한테 해봐 그럼. 그래야겠어. 발에 다 줄게. 발에 다 줄게. 잘하는데? 다음 이제 형이야. 발에 다 줄게. 발에 다 줄게. 그쵸? 저희 잘 어울리죠? 약간 이런 이게 다 그림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? 너무 감동이었어. 이거 사진인 줄 알았어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빨리 봐. 재현해? 재현해? 재현해. 너 혼자 해. 그쵸 여러분. 진짜 감사해요. 진짜 하나하나 다 그려주셔가지고. 맞아요.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귀여운 거 있었거든? 이거 보여줘도 돼? 이거 봐. 아니 우리 그 뭐지?
그러지? 인생 내꺼 사진을 그리신 거야? 맞아. 아, 그럼 너무 잘 그리셔. 감사합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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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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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 거야? 너가 만든 거 같네? 강력 있게 나? 화면에 보여야지. 태근이 입술이 귀엽대. 우 해줘. 우. 그 주한이가 봤다 그래가지고 물어봤거든요. 그래서. 아이돌 때 진짜 잘생겼다고 그때였으면 뽀뽀 한 번 더 했대요. 당연하죠. 지금 이상해서가 아니고 그때는 애기 같아가지고 이그한 느낌이고 지금은 이제 남자다움이지. 달라졌지. 그냥 애기 같은 게 좋아, 남자다움 게 좋아. 남자다움 거.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애기 같은 그 좋은 면이 있다 이거지. 알았어. 알았어? 응. 주아는 5살에 태빈을 봤어요? 5살 때요? 5살 때 태빈이 형을 봤냐고요? 사진은 봤어요, 형이 최근에 올린 거. 그 사진 봤죠. 완전 귀엽게 생겼던데요? 완전 이뻐지. 좀 약간 저 5살 때랑 5살 때 만났으면 제가 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. 저 진짜 울보였거든요. 맞아, 나 그때는 좀 흡했어. 저는 못 만나면 엥 하고 울어가지고. 서로 가장 설렜던 대사. 형, 난 바로 있는데. 표정까지 따라할 수 있어. 내 표정을? 네 표정을? 뭔데?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나는 갈래? 저도 좋아졌어요. 선배가 하는 건 다 좋아요. 벌칙 고고. 벌칙이 뭐가 있을까? 벌칙 뭐 할까요? 추천해주세요, 추천. 엉덩이로 이름 쓰기요? 응? 엉덩이. 아, 나 근데 속아가지고 했잖아. 엉덩이로 이름 쓰기요. 벌칙해야지. 뿌잉뿌잉 해. 뿌잉뿌잉. 그냥 뿌잉뿌잉 하면 되면 안 돼. 대신 되게 귀엽게 웃으면서. 뿌잉뿌잉. 이거 아니야? 이제 여쭤보자. 마음에 드셨나요?